네, 또 기가 막힌 1.5룸 하나 가져왔습니다. 여기도 지금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서 영상 찍기 힘들어서 사진으로 예전에 비어있을 때 사진으로 대체를 하고요. 이사는 9월 7일 정도에 나갈 거라고 합니다. 보시다시피 깔끔한 1.5룸이고요. 주방 공간도 크고 방도 큽니다. 최근 신축 1.5룸은 요거에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.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가격은 4천에 50으로 요즘에 4천에 50이면 1.5룸 있긴 있지만 요거에 3분의 2 크기밖에 안 됩니다. 거실 이제 주방에다가 뭐 TV, 소파 두기는 조금 애매한 공간이긴 하지만 여기에 가장 큰 하이라이트인 매력은 요 베란다입니다. 베란다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베란다가 방만 해요. 방만한 크기의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금방 계약될 것 같습니다. 위치도 신대방역에서 도보 한 3분 정도 예상합니다. 3분에서 넉넉히 5분. 3분에서 넉넉히 5분이라서 요런 방은 영상을 찍어달라고 제가 찍고 싶어요. 여러분들보다 제가 영상을 더 찍어서 유튜브에 많은 걸 올리고 싶은데 세입자들 동의 얻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. 그렇다고 공실 될 때까지 기다리자니 공실 되기 전에 이런 데다 계약이 돼요.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사람 이미 계약하고 나서 찍어도 되지만 그것보다 지금 일단 계약되기 전에 요런 좀 메리트 있는 방을 올려봅니다. 꼭 이럴 때는 손님이 없더라고요.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